전경수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조선민속학회의 활동 내용입니다. 아, 두 가지 내용으로 축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민속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향토 무용민속대회 개최했던 것. 그 외에는 뭐 후원 뭐 이렇게 해서 주체적으로 한 게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조선민속 에 비해서 그 향토 무용민속대회는 그야말로 조선민속학회의 그 이름을 걸고 했던 한 번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느냐.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것 그 속에 아주 큰 것의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만체스터 학파들 하는 식으로 extended case method 이런 말이죠. 아주 작은 거, 아주 그 예외적으로 보이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주변에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이는 그 속에 중심부의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세 가지 구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국이라는 우리가 이 조선민속학회를 논의하고 뭐 때로는 어떤 거기에 관여했던 한 개인을 논의하고 이러는데 제국이라는 그 단어, 그 실천, 그 행위, 그것과 관련된 그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히 해오지 않았나. 엄연히 제국주의가 작동했고, 조선은 식민지였고, 모든 생활의 모든 분야를 감시당하고 조사당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그 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국이라는 문제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문화라는 문제입니다. 조선민속학회 이름으로 연행이 되었던 뭐 향토 무용민속대회, 뭐 봉산탈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밖에 그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냥 봉산탈춤, 무용민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아주 우리 살림살이 전체를 구성하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화 그런 개념 속에서 이게 좀 더 천착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전쟁이라는 문제입니다. 왜 이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7년 봄에 조선민속학회 주최로 향토 무용민속대회가 개최가 돼서 아주 성황리에 그렇게 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8년에 이어서 조선일보, 다른 또 동아일보도 39년에 언론사가 주최가 돼가지고 또 유사한 제목으로 유사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민속학회가 주최를 했던 그 향토무용민속대회, 그것의 모델은 동경에 산 10년간 일본 청년관에서 했던 그 제목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36년에 그뭐 동경에서는 2·16 사건이라는 뭐 엄청난 사건이 나가지고 뒤집어지고, 아, 또 그것의 책임자가 이제 아하, 우리가 이런 거한 바람에 아,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했던 그 배경은 뭐 배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내용은 여기를 쓰질 않았는데 향토라는 것이 향토라는 단어가 향토라는 단어 그 개념이 아 물론 아마 독일어에서 온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야나이타 구니오 뭐 타카키 이렇게 합작으로 향토 연구 발행도 했었죠. 그 이후에 20년대 후반 30년대로 들어오면 향토라는 제목이 붙은 잡지와 서적들이 엄청 발간이 됐습니다. 결국 향토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내셔널리즘. 그래서 아마도 그 일본 청년관의 그 책임자가 뭐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주 고관이었죠. 그 책임자가 사임을 하고 옆에서 보기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이 결국 2·16 사건 거기에 내셔널리즘 쪽을 아주 극으로 몰고 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향토가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서 그때 말로는 내지에서 의미를 창출했던 그 향토하고 같은 방향으로 동작이 됐겠습니까? 향토에서 민족으로 그렇게 진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한 조직들이 활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일전쟁 직전에 조선민속학회가 그걸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1988년에 나온 마이클 로빈슨이 쓴그 책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Cultural Nationalism이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그걸 오늘도 그 앞에 발제하신 분들께서 문화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걸 너무 확대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로빈슨이 책 제목에 부제에 1925년부터 20년부터 25년까지라 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상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식민지 조선에서 횡행 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 민족주의라는 단어 앞에 문화가 붙든 경제가 붙든 뭐 상업이 붙든 체육이 붙든 무엇이 붙든지 간에 민족주의가 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그걸 그 당시에 송석하나 손진태 여러분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전쟁, 중일전쟁이라는 게 중일전쟁 전과 후는 아주 구도가 달라집니다. 세상 구도가. 전쟁과 평화의 구도로, 평화에서 전쟁으로,
좀 더 확대하면 만주사변까지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국과 문화와 전쟁,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식민지 조선에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문화민족주의를 쉽사리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로빈슨이 썼던 25년까지라고 딱 못 박은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조선민속에 대해서는 그 잡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또 아주 세밀하게 예, 발제문을 만드셔가지고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하셨던데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 그 오락적으로 예, 향토 무용 민속 향토 무용 민요 대회가 주제로 했던 그 배경의 그 오락. 이것도 사실은 제국이라는 그 틀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이미 1916년에 제국정부가 동경에서 동경을 중심으로 제국정부가 오락을 어떻게 국책으로 이걸 좀 다룰 수 있겠는가 그런 논의를 심각하게 문부성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콘다 야스노스케, 예, 오락 사회학의 아주 선구자입니다. 아, 일정 정도의 자기 이론을 개발한 뒤에 아, 독일 유학을 갔다가 그 뒤에는 나치의 그 오락 정책을 상당히 갖고 돌았던 분입니다. 그런 그 제국이라는 틀 하에 오락 정책 속에서 그 지역 말단, 주변부의 말단의 말단에 있는 조선의 예, 그 조선민속학회, 따지고 보면 조선민속, 제가 얘기를 좀 시간 줄이라고 앞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선민속학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요, 쉽게 시체 말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주류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이중대, 예. 아, 사학 쪽에서 하지 않는 거, 그 부분 조금 떼고, 아, 문학, 어학, 조선어, 어학, 조선문화 그쪽 편에서 주류에서 하지 않는 거 조금 떼고, 조선민속학이라는 것이 시작할 때, 송석화가 그렇게 간판을 걸고 시작할 때, 그런 바탕이었다는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겹방살이라 할까, 뭐 아키바다카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입니다. 예. 아, 물론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하면서 아, 인류학 쪽에 관심을 갖고 아, 졸업 논문은 인류학적인 논문을 썼습니다. 또 2년간, 거의 2년간 아,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도 인류학자들 주로 만나고 그랬습니다만은 경성제대 와서 주로 한 일이 사회학 곁다리로 민속학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속 조선에서 민속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위치가 어땠는가 이 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정말로 학문에서도 말단에 말든 지역적인 그 조선민속학회가 관여했던 게 향토 무용 민요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지역 말단으로 있는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제국과 문화와 전쟁과 이런 틀 속에서 조선민속학회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태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저도 그걸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문제는 좀 시야를 크게 해야 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눈을 갖고는 이 조선민속학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그 꼭대기에서부터 아주 중간에 연결고리가 많은 그 부분을 다 거쳐서 그 끝에 있는 학문 중에서도 예, 이중대 성격의 그런 지위. 오늘 시작할 때 관장님께서 그 민속학 또는 민속박물관의 그 지금의 그 처지 참 고통스럽게 들었습니다.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발할 때 그 위치가 어땠는가? 그 이후에 민속학과 예, 민속주의로 등장한 그 민속학과 민속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양자관계가 불가근 불가원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관계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석화가 후반부에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은 민속주의였습니다. 그게 민속학이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혼동해서는 곤란합니다. 정치 민속주의도 있을 수 있고 상업 민속주의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민속주의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나치 민속학 보십시오. 일본에서 야나기다 구니오의 민속학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예. 그런 그 민속주의적인 입장으로 나갔던 그것과 민속학이라고 아까 초반부에 강중원 선생님께서 깊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들과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